자, 섭산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산적은 두부, 고기, 파마늘이 지급 재료가 다입니다. 먼저 야채 손질하고요. 고기 다진 후에 석쇠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는 면포 이용해서 으깨줍니다. 자, 두부를 으깨실 때는 겉면에 두부 자국은 제거하시고 으깨는 게 더 곱게 으깨집니다. 자, 면포로 수분 제거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칼 면으로 이렇게 눌러서 으깨어줍니다. 자, 고와질 때까지 해주세요. 두부가 굵으면요, 섭산적이 잘 깨져요. 자를 때도 깨지고, 굽다가도 부서지고, 그러니까 곱게, 두부도 굽게, 고기도 곱게 다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봤을 때 덩어리진 게 하나도 없도록 두부를 으깨줍니다. 두부나 파마늘을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고기는 마지막에 다지도록 합니다. 고기에 기름이나 막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가 얼어있으면, 살짝 얼었으면 이렇게 써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고요. 녹아있으면은 포떠서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제가 녹아있는 거를 써는 영상은 완자탕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채썰고 모아서 다집니다. 고기도 고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뒷날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져주세요. 고기가 좀 얼어있거나 자꾸 뜰 때에는 칼 면으로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다져주시면 돼요. 자, 고기 다질 때 옆에 파, 마늘, 두부 등 다른 채소가 없도록 해주세요. 교차 오염되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기는 전량 다 사용하고요. 두부는 고기의 3분의 1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부가 많다고 다 쓰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와 두부를 섞은 양념은 소금 양념입니다. 자, 소금 양념은 약 깎아서 3분의 1 정도 또는 두세 손가락으로 꼬집은 양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설탕 깨 부셔서, 그 다음에 파마늘, 다져놓은 파마늘, 그리고 후추, 참기름입니다. 자, 그래서 채썬 고기들은 보통이요, 대개 간설 파마우깨창 들어가고, 고기 두부가 같이 섞어서 들어가면 소설 파마우깨창 소금 양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자, 양념 손에 덜 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 등을 이용해서 약간 두부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섞어줍니다. 자, 고기랑 두부가 잘 섞였다면 이제 그릇에 이렇게 쳐주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손의 반동을 이용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빠지면서 더 찰져지고요. 겉면이 매끄러워지면서 섭산적이 덜 깨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섭산적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마에 기름칠을 좀 하시고, 기름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들러붙지 말라고 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닐이나 호일을 까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완성이 2 곱하기 2cm 9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유있게 8이나 9cm 정도 하는 겁니다. 고기가 많을 때에는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두께 0.7이니까 차라리 사이즈를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을 만드는 거를 반대기 빚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께도 일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는 6cm보다 크도록, 두께는 나중에 약간 두꺼워지거나 거의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냥 0.7이나 0.6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등 아니면 칼날로 가로 세로 이렇게 격자로 두들겨서 윗면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석쇠 달구겠습니다. 석쇠는 이렇게 빨갛게 달구시고, 수저로 양쪽 이물질 긁어주시고,
도마에 올려놓는다든가 이렇게 들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릇 위에서 올려놓고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섭산젓 고기 닿는 부분에 콕콕콕 찍어주세요. 석쇠가 중간에 이렇게 망가진 경우에 이렇게 쓸어버리면 키친타올이 찢어지니까 콕콕콕 찍어주세요. 제가 앞뒤로 코팅을 해두었습니다. 섭산젓 그리고 잘 떼야죠.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을 먼저 떼고 칼을 살짝 빼주시면서 왼손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들어서 같이 들어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불로 굽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누르고 중간 불로 구워줍니다. 자주 왔다 갔다 뒤집지 않고요. 석쇠 두 개 위에 섭산젓을 올려두었습니다. 석쇠가 식은 다음에 고기를 올려놓는 것보다 석쇠가 달궈진 후에 고기를 올려놓는 것이 나중에 잘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접을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접어놓으면은 이 안 익은 고기가 눌리겠죠. 그래서 두 개 위에다가 섭산젓 고기를 올려두었고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고기를 익혀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색깔이 변했나 안 변했나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자, 중간불 유지하고 약 10cm 정도 되게 띄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올려서 구우면은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가까이 하면 타겠죠. 그래서 약 10cm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섭산젓을 구우면서 다른 작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동시에. 그래서 섭산젓 구울 때는 주변 정리 잘 하고 구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쇠도 시험장에 코팅 미리 해서 좀 가져가시고 시험장에서도 쓰기 전에는 코팅하도록 합니다. 약 이렇게 5분 정도 구워주는데 두께마다 고기의 기름기마다 크기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화려마다요. 자, 확인해보고 뒤집어주세요. 자, 이렇게 굽다가 가장자리로 이제 육즙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까지 올라와도 뒤집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뒤집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육즙이 조금 보이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색깔이 어떤가.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뒤집고 꽉 누르지 않겠습니다. 밑에 것만 잡고 엄지 살짝 안에 걸쳐서 또 중간 불로 구워줍니다. 처음에 5분을 구웠다면 반대편은 한 3분 정도만 구워도 잘 익습니다. 섭산적 안 익으면 떨어집니다. 반드시 익혀주세요. 섭산적은 오래 구워도 석쇠에서 잘 안 떨어지고요. 색깔도 많이 타서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두부를 섞었기 때문에 고기를 곱게 다졌기 때문에 잘 익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오래 굽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이제 섭산젓이 모두 다 익었습니다. 섭산젓은 식어야 더 석쇠에서 잘 떨어지고 잘 썰리기 때문에 식는 동안 잣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잣은 고깔을 떼주시고요. 시험장에서 A4 용지를 줬다면 A4 용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안 줬으면 키친타올에 이렇게 눌러서 잣에 기름을 제거를 하시고 다시 한번 다져서 고슬고슬하게 준비를 해두도록 합니다. 잣을 미리 다지면 뭉쳐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지는 것이 훨씬 더 작품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잣 준비해 두었고요. 이제 섭산젓 살살 두들겨서 천천히 떼주세요. 자, 한쪽은 떼졌죠. 자, 반대편도 뒤집어서 확인해 봅니다. 확 잡아서 뜯으면 안 돼요. 천천히 살점 떨어져 나가요. 자, 그리고 이제 6cm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6cm. 썰 때는 이렇게 슬근슬근 비벼서 잘라주셔야 단면이 깨끗합니다. 썰 때도 고기가 식은 후에 써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로 세로 6cm를 만들고 3등분씩 하면은 정확한 정사각형 2 곱하기 2cm가 나오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개 동시에 넣고 슬근슬근 비비면서. 자, 그리고 접시는, 완성 접시는 이렇게 넓은 접시에 놓으셔도 되고요. 반찬 접시에 놓으셔도 괜찮아요. 살짝 떨어뜨려서 잡기 편하게. 자, 그리고 잣가루는 수저나 젓가락으로 하나하나씩. 자, 이렇게 잣가루를 9개 위에 하나하나씩 올려줍니다. 자, 섭산적은 2 곱하기 1cm 정사각형 나오도록 9개 하셔야 됩니다. 8개 내면 0점 처리되고요. 그리고 속에 다 익어야 합니다. 이것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기 익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섭산적 완성되었습니다.